이게 진짜 디젤 같다는 그런 느낌은 안 받을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무슨 가솔린 그냥 주행하듯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해요. 듀엘이랑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은 이 앞에 차체는 쿠페가 더 높고 라이트급이 아니라 마치 헤비급 그런 스타일 보는 것 같죠. 아니 근데 듀엘이 쿠페는 이 위압감 때문인지 열고 닫는 트렁크도 그 웅장함이 안 느껴질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0T 쿠페 모델입니다. 모터는 제가 또 오랜만에 방문하는데 이번에 파주 전시장이 새로 생겼어요. 전시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차차 설명드리고요. 괜찮으시면 한번 옆에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벤츠 모터원에서 근무 중인 김동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승 코스는요, 제가 항상 가는 자유로가 있어요. 위로 맞출 것이고요. 아, 확실히 시동 걸 때 조용하긴 해요. 네. 벤츠가 그렇더라고요. 디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벤츠 디젤을 좀 타긴 했었어요. 그 블로그 때도 그랬고, 그래서인지 지금 이렇게 엔진 정숙성이 상당히 디젤 치고는 조용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지금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GLE 쿠페는 지금 당연히 GLE가 인기 좋은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쿠페 모델도 많이 보는 편인가요, 사람들이? GLE 쿠페도 당연히 지금 GLE랑 더불어서 많이 보고 있고요. 일단 쿠페라는 또 특성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다 패스트백 그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인기 많고, 안 그래도 CV80 역시 이거랑 경쟁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역시 쿠페 나왔으니까 그만큼의 쿠페의 그런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습니다. 물론 이따 더 나가봐서 제가 이건 밟아봐야 알겠지만요, 이게 진짜 디젤 같다는 그런 느낌은 안 받을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무슨 가솔린 그냥 주행하듯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해요. 좀 이렇게 밟았는데도 사실 벤츠도 오래전부터 디젤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가격이 1억 3,700만 원 맞죠? 1억 3,700만 원입니다. 네, 보고 나왔긴 한데 그래도 모를까 봐. 아, 맞다. 그거 보니까 이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억 3,200만 원? 그쯤 네. 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이게 왜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디젤도 물론 연비가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연비를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생각한다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또 선택한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가격도 물론 좀 더 싸긴 싸니까. 또 생각해보면은 이거의 경쟁 모델인 X6도 있어요. BMW X6도 있는데 진짜 이거랑 라이벌급이거든요. 저 이제 공도에서 GLE 쿠페도 많이 봤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X6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벤츠니까 제가 뭐 X6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30D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랑 토크를 비교해보면은 사실 이 지금 GLE 쿠페가 우세한 건 있어요. 그건 맞아요. BMW X6 40i 같은 경우 가격이 비슷한데 그거는 또 가솔린이잖아요. 가솔린이랑 엄연히 다른데. 뭐 지금 시내라서 제가 이렇게 팍 밟는 건 아닌데, 이게 출력이 367마력 그럴 거예요. 토크는 76.5 토크.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토크 자체는 고성능급이거든요. 근데 출력을 생각해보면 출력은 낮은데 토크는 상당히 높네. 이게 왜냐, 디젤이잖아요. 디젤 하면 당연히 엔진 힘이 좋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6기통이에요. V형 말고 직렬 6기통. 승차감 면이야 엔진 정숙성 그런 것도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요즘은 엔진 4기통도 그 아시잖아요. 그 요즘은 다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그 E클래스만 봐도 승차하는 거 정숙성 좋은 거.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니까 그건 4기통이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네. 4기통. 이러면 또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시승차가 없죠? 지금 시승차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에어 서스펜션도 당연히 있잖아요, 얘도. 맞습니다. 네. 에어 서스펜션 있어가지고 이런 거 뭐 지금 덜컹덜컹. 그래서 이제 노면을 그렇게 많이 안 타게 느껴진다, 지금. 뭐 과속방지턱 그런 것도 넘어봐야 알겠지만, 이 도로에서는 사실 과속방지턱이 없죠. 어차피 가면 또 자유로를 타게 될 거니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GLE보다가 네? 쿠페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며칠 전에 상담을 했을 때도 네. 이제 와이프랑 이제 사장님이 같이 오셨었는데 사장님은 무조건 쿠페형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연세는 한 50대 정도 되시는데도 예. 그 왜냐하면 사실 연세가 좀 있는 중후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50대이시면 저희 아버지 나이대네요. 네? 요즘 트렌드가 다 그렇잖아요. 나오는 차들 보면 패스트백 이런 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다 나오게 되니까요. 아 제가 쿠페 가격만 봐서 그런 건데 GLE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격이 얼마나요? 그냥 일반 GLE? 일반 GLE도 사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이랑 금액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뭐 그래도 쿠페가 비싸긴 하잖아요. 사실상. 네, 그건 맞아요. 가격 차이가 얼마 없다면요. 근데 사실상 GLE에서 제가 쿠페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쿠페에서 GLE로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GLE요 여러분들. 왜냐면 사실 한 번에 쿠페에 꽂히면 그 넘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이 차량이 AMG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 보시면은 뭐 어차피 핸들 제가 이따 외관 실내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옆에 이게 특히 이쪽 부분에 타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지도 와도 무슨 스포츠 느낌이 나고 또 타공의 장점 같은 경우는 미끄럽지가 않죠. 구멍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손에 뭐 좀 땀이 났다 그러면 이거 진짜 안 미끄러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 계기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당연히 벤츠에선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요즘 이런 계기판은 어디서는 이제는 많이 쓰지만 당연히 당시에는 이런 계기판을 쓰는 곳이 벤츠밖에 없었어요. 흔히 와이드 코핏이라고 부르죠. 이거 보고 뭐 사실 이따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터치되고 뭐 여기서도 조작하면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와이드 코핏 이 계기판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벤츠라고 생각해요. 이게 원조니까. 언덕 오르막길도 이렇게 무난히 잘 오르고요. 뭐 그렇게 답답함 그런 게 없어요. 이 시트 자체도 이게 나파 가죽 자체여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제가 이거 다 만져봤어요. 아까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그거 보니까 네 당연히 이것도 벤츠의 특징이죠. 마일드 하이 지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하마터면 저도 까먹을 뻔했거든요. 이거 지금 타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니까 그 엔진 출력하고 토크가 더해지면서 연비도 좀 좋죠. 무엇보다 DJ니까 이게 더 좋죠. 여기 나카이시 도착해가지고 코너를 좀 돌아볼 건데요. 괜찮죠 옆에?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뭐 제가 한상기님처럼 전 그렇게까진 아닌데 사실 뭐 안전운전이지 않습니까. 어우 야 이게 대단한 게 어우 탄탄하게 잘 잡아주고 이 사이드 볼스터가 있어요. 사실 벤츠 AMG 라인 하면 또 스포츠잖아요. 스포츠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사이드 볼스터 자체도 확실하게 그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모드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하면은 좀 변속기가 딱 빠르게 하고 탄탄해진 그런 느낌이 있죠. 지금 속도가 그 이상 넘었음에도 이렇게 품절음이나 뭐 그런 게 잘 안 들려요. 이게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 그 달릴 때 당연히 외관 실내를 본다면야 그 말 당연히 더 나오겠지만 그 뭐랄까 그 묵직함 그 아시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번 그렇다면 뭐 좀 됐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이거 당연히 써보겠습니다. 벤츠에서 쓰는 건 진짜 오래간만이네. 뭐 핸들 이거 접는 기능까지 있으니까 뭐 지금 차가 그렇게 많이 없는 한에서만 뭐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그 맹신해서는 안 되는 장치이긴 합니다만 그 벤츠의 성능도 당연히 제가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선이 꺾였는데도 잘 유지하면서 가고는 있어요. 손 잡으라는 그 경고등이 또 좀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이후엔 좀 올릴 거예요. 빨간색만 들어오고 뭐 이렇게 어댑티브 주행도 있겠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이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를 뭐 화장실 가는 거 들리는 거 외에는 안 들러도 되죠. 뭐 시트 자체도 편안하겠다 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게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꽤 높아 보여요. 에어 서스펜션까지 함께 하고 있어서 GL이랑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은 이 앞에 차체는 쿠페가 더 높습니다. 아 그리고 쿠페가 더 높아요? 네. 이게 사실 쿠페라는 그 자체가 묵직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웅장하고 뭔가 위압감이 있어야 되고 퍼포먼스 같은 것도 넘쳐나야 되고 사실 X6도 옆에서 봤잖아요. 보면은 X6만 해도 그 전면부 보면 딱 위압감 느껴지게끔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전 GLE 쿠페도 물론 보긴 했었어요. 그거 딱 봐도 그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디젤임에도 이렇게 조용할 정도면은 확실히 아까 그 50대 그 오셨다 하셨었잖아요. 그 가족들 데리고 네. 패밀리카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1억 3,700 그 가격은 저는 이거 합리적이게 그 다 하는 것 같아요. 메리트가
이렇게 엔진 정숙성도 조용하겠다.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물론 솔직히 지금 제가 잠깐만 밟은 것뿐이지 원래라면 이렇게 팍 안 밟는 거는 저도 알거든요. 고성능적인 그런 토크를 가지고 있다면요. 얼마나 저 이 부분에서 전 토크에서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자신 있는 건 아닌데 좀 틈이 젖었군요. 이게 뭐 폭함 연비가 한 10.1인가 뭐 10km대는 나온다고 10km대에 들었어요. 10km대에 나온다. 고속은 그럼 한 11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12 정도 나올 12 거예요. 12 정도. 네, 사실 내연기관은 고속에서 연비를 더 발휘하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려봤는데 타각이 굉장히 짧아요. 그 정도로 핸들 그리고 돌리는 것 자체도 가볍거든요, 유턴할 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착각 할 수 있어요. 이 흐른 조향이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러면서. 그리고 그 아까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시속이 이제 100km 정도 되면 차가 자동으로 깔아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츠의 좀 그 안정감, 에어 서스펜션 그걸 잘 느낄 수가 있죠. 그 안쪽으로 휘말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진짜 가속감은 이게 당연히 액티브 사운드 그런 거 들어가지는 않은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그 엔진의 힘이 세고 그 뭔가 사운드 제너레이션 그게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걸 막상 또 주행해보잖아요. 그 원래 고성능 토크라는 건 아는데 내가 지금 아까 제가 가솔린처럼 그 정수성 조용하다 느껴져요. 근데 막 이렇게 가속감을 해도 이게 진짜 가솔린의 고성능을 타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이런 착각이 들 정도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는 GLE 쿠페 이거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해요. 그래서 괜히 GLE 같은 그냥 그 일반 모델을 보는 것보다 쿠페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어차피 요즘 대세가 다 SUV 대세인데다가 쿠페가 또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쿠페 라인이 아니더라도 패스트백 그런 라인 자체 그런 걸로 나온 거고요. 일반 GLE도 좀 길게 시승해봤다면 그때에 대해서 제가 보라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오래전 일이고 제가 GLE를 길게 시승을 안 했었어요. 그럼 서로 이 성향이 어떠냐, 쿠페가 더 좋냐, 뭐 그냥 일반 모델이 좋냐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GLE도 나중에 제가 시승 그냥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모델이. GLE 쿠페 설명 주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확실히 이게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저는 엄청 만족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가속 밟았을 때도 혼자 탔을 때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걸 뭔가 스포츠적인 그런 좀 데일리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고 만약 패밀리카 있으면은 뭐 이게 뒷자리도 넓잖아요. 뒷자리도 넓으니까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랑은 완전 다르죠. 예, 직접 어차피 이따 제가 레그룸 같은 거 다 안 잡을 것인데 아무튼 그러면요 제가 주행기는 여기까지 찍고요. 자세한 건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처음이라서 네, 아무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GLE 쿠페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사실 쿠페 라인 특성상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근데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봐도 사실 그 묵직한 면은 그 갖추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요, 일단 제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AMG 라인이라서 보시면은 이 벤츠 로고에 스타링크라고 부르죠. 아니면 예전에는 다이아그릴이라 패턴도 많이 불렀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뭔가 그래서 고급스럽고 벤츠에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당연히 라이트는 벤츠에, 멀티빔 LED는 이거 그대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라이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S클래스 보면은. 그리고 이런 쪽 보면은 이게 좀 크롬인지 모르겠는데 크롬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봐요 이게. 상당히 밝아서 뭐 또 크롬 하면 뭐겠습니까? 고급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만 있고 여기는 막혀져 있는데 뭔가 공기 통하는 그런 역할인 스포티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봐도 진짜 차가 위압감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나오는 말은 더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카메라가 제 광각으로 찍고 있어요. 뒤에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벤츠 GLE 쿠페는 이전 모델도 많이 봤었는데, 확실히 A, B, 이 C 필러부터 보면은, 이게 앞에서부터 그 내려오는 라인이 상당히 그 매끈하면서도,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너무 묵직해요. 사실 일반 GLE에서는 묵직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냥 SUV 그냥 차체 라인 자체인데 이게 쿠페이니까 앞도 그렇고 위압감이 상당히 장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휠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타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스포츠 콘택트 6 들어가고요. 275에 45, 21인치 전륜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AMG 라인 차량이니까 앞에는 대용량 뽀피 디스크 장착되면서 타공형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 클래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봤던 이른바 밤송이 휠이라고도 부르죠. 당연히 이거 고급감 표현하고 이게 완전히 고성능 아니니까 블랙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알잖아요. 고성능 하면 좀 이게 많이 있는 거. AMG 라인이라는 것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요. 여기 있는 AMG 라인. 그 중후한 면이 있으면서 스포츠한 그 벤츠 휠을 좀 강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동은 아니에요. 그냥 애초부터 있던 건데 그래서 내리고 탈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살짝만 열고 닫아도 이렇게 닫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 근데 후륜 쪽 사이즈가 315에 40, 21인치. 이렇게 보면 정말 타이어가 커 보이긴 해요. 이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315라는 그 자체가 타이어도 그렇지만 이 위압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바로 뒤 제가 설명할게요. 쿠페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뭐 이렇게 봐도 좋긴 하지만 아 근데 이렇게 봐도 확실히 위압감은 있어요. 이 내려오는 이 묵직한 라인 때문인지. 그러니까 앞, 옆, 뒤 이렇게 다 그냥 웅장해요. 라이트는 이 호불호 좀 있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이전 모델 저도 봤어요. 이전 모델도 좋고 근데 전 지금 모델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 날카로운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 스포일러 GLE 쿠페에는 이렇게 좀 스포일러 모양이 들어간다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달릴 것 같은 그런 차량으로 보이긴 했어요. 뭔가 쑥 하면서 공기 역학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도 잘 깔아놓고 에어소스도 있음에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쿠페는 사실 이렇게 내려오는 캐릭터 라인이 S라인이기 때문에 이 S라인 자체가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이트급이 아니라 마치 헤비급 그런 스타일 보는 것 같죠? 블랙 색상이니까 위압감 이렇게 봐도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머플러는 진짜가 아니에요. 패션 그냥 꾸민 거고요.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밑에는 이렇게 디퓨저까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바로 트렁크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는 이 로고를 눌러야 이렇게 열려요. 트렁크 열리는 소리도 뭔가 위압감 있게 열리는데 이게 소리 자체가 뭐 아무튼 여는 모습도 쿠페니까 이렇게 매력적으로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가방 지금 이렇게 두었을 때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간이 워낙 많이 나와 돕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뭐 이렇게 잠깐 여유분의 그런 공간도 있고 이쪽에 뭐 그물망 있으니까요. 어휴 카메라 때문에 좀 무거운데 밑에 보이시죠? 스페어 타인 없어가지고 아유 근데 무거워서 닫겠습니다. 여기 뭐 시크릿 공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쿠페의 장점은 무엇보다 높지 않습니까? 트렁크 공간 뭐 이걸 떼셔도 되고요. 시트 폴딩 한다면요 더 나오겠지만요. 사실 발로 해서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키가 지금 저기 있기 때문에 그냥 아 맞다 이 트렁크 높이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키가 낮으신 분들도 그럼 조절해서 나중에 열리는 이만큼 열리는 각도로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GLE 쿠페는 이 위압감 때문인지 열고 닫는 트렁크도 그 웅장함이 안 느껴질 수가 없네요. 사실 레그룸이 아닌 거 두 말 할 거 없죠. GLE 자체가 애초에 대형 SUV이니까요. 그리고 파여져 있는 공간 때문에 한 주먹 지금 3개 정도? 제 무릎 완전 이렇게 한다면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밑에 그물방도 있어가지고 수납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 밑에는 공조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송풍구 양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이거 방식은요 조작은요 토글식이에요. 이쪽에 살짝 그 수납 공간인데 여기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뭐 도도 흘러 넘칠 일은 없어요. 뭐 이렇게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C타입 단자 두 개 이렇게 잘 보이게끔 여기 라이트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통풍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열선만 들어가 있네요. 이게 차가 높아요. 내려오는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높이 이렇게 걱정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머리 이렇게 들어서 앉아도 이렇게 되고 엉덩이 빼서 앉아도 이렇게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 남아 도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벤츠의 실내는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이거 보는데요. 뭔가 클래식해 보이면서도 이제 계기판 자체도 더 깔끔해지니까 뭔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실내는 더 이상 그 옛날 올드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젊은 세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벤츠도. 그러니까 올드함 경향이랑 이 젊은 사람들의 좋음 하나, 저 핸들 설명하겠지만 그 같이 맞춘 것 같아요. 상당히 고급 있는 그런 실내 분위기입니다. 벤츠 AMG 라인 핸들이라고 부르죠. 일명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잠자리 스티어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근데 잠자리 스티어링이라는 별명보다는 그냥 저는 AMG 라인의 D컷 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D컷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살짝 D컷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놓은 것도 전 이거 진짜 큰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자, 아무튼 간에 뭐 계기판 같은 설정도 이렇게 홈에서 누르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설정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터치를 해서 OK 버튼 누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포츠 모드 그런 거 조절했을 때 계기판이 따로 바뀌진 않고 이렇게 직접 설정해서 바꿔줘야 되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 오른쪽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뭐 근데 저는 이걸 조절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터치가 편하거든요. 물론 터치를 싫어하신 분들이 그 방금 핸들에서 조작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충돌 주 뭐 회피 등등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색깔 같은 거 설정하면 벤츠 하면 근데 은은한 분홍색이 어울릴 수 있 진짜 색상 많습니다. 다 있고 뭐 이 터치 조작 불편하지 않고 진짜 편안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면은 이런 식으로 그 360뷰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야, 그래픽도 정말 좋고 이거 실제로 보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뭐 아무튼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고 뭐 아니면은 여기서 아까 제가 차량 설정 봤었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킬 수 있고 등등 이런 기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걸로도 조작을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듯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사면 손 떨리잖아요. 손 아프고 받침대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 가로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엔 USB-C 타입으로 두 개 되어 있고요. 여기 열면 이 안에 식어잭이 있습니다. 이거 컵홀더 사이즈도 보면은요 이거 꽤 커요. 그래서 이 안에 뭐 큰 생수병 있잖아요. 좀 대형 같은 거 담아도 될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네, 이 파란색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지금 안 보일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차가운 음료 그런 거 할 때 좋고 빨간색 같은 경우 이제 온열 뜨거운 음료 뭐 코코아라든지 그런 게 좋죠. 커피라든지. 이건 에어 서스펜션 조절하는 그 기능인데요. 이거 누르면은 이 수납함이 열리는데 차급 사이즈 생각해도 저는 이거 폭도 그거 외에도 이쪽에도 수납함이 있으니까 이쪽도 공간적인 활용 잘 될 것 같아요. 통풍 시트 아까 제가 뒷좌석에는 없는데 조수석하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부메스터 스피커는 이거 지금도 들어가는데 음질이 꽤 그때 예전에 들어본 분은 정말 좋습니다. 뭐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재 같은 거 특히 이 여기도 괜찮긴 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우드 포인트인데 벤츠만 원래 동그라미 송풍구를 봤었는데 GLE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에 봤던 일반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벤츠는 제가 여기까지 다 둘러보게 되었네요. 우드 패턴이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진짜 이거 GLE 쿠페답게 그 카리스마 있는 그런 위압감이 느껴져요. 위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알칸타라 그런 소재는 아닌데 평소 보던 좀 직물 좀 만지는 그런 근데 직물보다 더 좋은 그런 고급 소재 뭐 안트라사이트 아시나요? 그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초면인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GLE 쿠페 시승기를 마치겠는데요. 벤츠는 저도 진짜 오래간만에 시승하게 되니까 아무튼 시승 잘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봤을 때 위압감이 엄청나니까요. 야, 시동 걸었는데도 밖에서는 들릴지 몰라요. 근데 안에서는 정말 조용했었거든요. 아까 달릴 때도 이 디젤이 진짜 아니고 고성능 쿠페를 무는 건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 이거 진짜 시승해보고 싶었는데 이전부터 뭐 지금에서야 제가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번호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차도 오고 그러니까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햄밋이었습니다.